조계종 제17대 중앙종회가 결산종회를 열어 원로의원 스님을 추천하고 지경포교당 신설 등을 담은 각종 종법을 개정했습니다. 중앙종회의장 정문 스님은 출가자 감소 등 당면한 위기 극복을, 총무원장 원행 스님은 36대 집행부 성과의 회향을 강조했습니다. 보도에 홍진호 기자입니다. 조계종 중앙종회 제224회 임시회가 해인사방장 원각스님과 금산사회주 도영스님을 만장일치로 원로위원회에 추대했습니다. 17대 종회의 마지막 결산종회는 내일 종정 추대법회를 감안해 개회 당일 결산검사를 마치고 본회의를 속개해 각종 종법을 개정했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사찰법 개정으로 도심 포교를 위해 교구본산은 물론 말사도 직영 포교당을 신설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이는 출가자 감소와 도심 포교 등을 위한 17대 종회의 고민이 묻어나는 여러 종법 개정 중 하나로 의미를 더합니다. 성령불자 포교의 최일선에 있는 금승수도를 기사님의 상황입니다. 이제는 이러한 현실이 단지 금승수도의 한편 것이 아니라 출가자 감소와 어린이, 청소년, 청년 포교로 이어지는 건강한 미래 세대의 인구 절벽 문제로 직결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중앙종회법 개정으로 18대 종회에서는 문화분과위원회가 신설됩니다. 사회분과위원회에서 다뤄온 불교문화유산 업무가 이관되는 겁니다. 3위, 3인일 때부터 제출해야 하는 개인재산의 종단출연유언장은 승려법 개정으로 법계, 견덕, 개덕 이상으로 상향됐습니다. 대종사 법계 품서를 위한 특별전형 심사를 매년 상하반기로 정례하는 법계법도 개정됐습니다. 사찰 부동산관리법 개정안은 장시간 격론 끝에 총무원장 원행 스님의 요청 이후 집행부와 중앙종회 교구본사 간 협의를 전제로 이월됐습니다. 올해는 제36회 집행부의 마지막 회입니다. 지난 4년 동안 한국불교의 화합과 혁신을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고자 했으나 예기치 못한 대외 환경으로 미처 살펴보지 못한 부분이 많습니다. 앞으로 남은 시간 동안 계획하고 이루고자 했던 소중한 권력이 성과로서 회양될 수 있도록 매진하겠습니다. 종정 추대법회에 앞서 열린 이번 결산 종회는 임기 마지막 해 집행부의 성과를 돌아보며 종법 개정 과정에서 미래 한국 불교의 과제들도 함께 숙고했습니다. 조계종에서 BBS 뉴스 홍진호입니다.